안녕하세요. 자취아재TV의 자취아재입니다. 오늘은 컨벡션 오븐기를 한번 구입해 보았는데요. 제가 구입한 제품은 위즈웰 프리미엄 컨벡션 전기 오븐인데요. 제가 제일 눈여겨본 것은 이 컨벡션 기능입니다. 컨벡션 기능이 뭐냐면 보통 저가의 오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선이 아래 위로 두 개 있거든요. 이 같은 경우에는 컨벡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바람을 이렇게 회전을 시켜 주거든요. 그래서 뭐 안에 음식물이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피자를 한 판 구워봤는데 결과물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다만 이 위즈웰 오븐기를 사실 때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븐기 뒷면의 간격이 15cm 정도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지 열을 이렇게 밖으로 배출할 때 뭐 화재의 위험성이 좀 줄어들거든요. 가정에 이렇게 이런 오븐기를 사실 때 그런 공간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선반에 이렇게 놨다가 다시 이쪽으로 옮겨놨거든요. 선반 같은 경우에는 뒷면이 간격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좀 화재에 좀 취약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옮겨놨거든요. 일단은 뭐 그래도 가격 대비 뭐 나쁘지 않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기능 보시면 바베큐 기능도 있습니다. 이렇게 닭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회전시키는 기능도 있고 여러가지 집에서 간단하게 요리할 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위즈웰 프리미엄 컨벡션 오븐을 리뷰해 봤거든요. 일단 구매 전에 이런 점을 잘 아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취아재TV의 자취아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